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함께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골라봤는데요. 바로 신성 ST였습니다. 신성 ST는 어제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20%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32,150원에 출발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정태근 이사가 38,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신성 ST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네요. 4%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34,050원까지 올라온 신성 ST 마지막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볼 만한 좋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도 양질의 종목을 선택해드리겠고요. 끝까지 흐름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고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도 역시 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라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뭐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전자 부품 그중에서도 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뭐 시장에서 관심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가장 최근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 발표가 나오면서 이 시세가 분출하기도 했었고요. 그것보다 한 열흘 전쯤에서 현대모비스에서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 운행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도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자율주행 차가 조금 더 그 시기가 당겨오고 있다라는 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했다라는 게 뭐 핵심이었는데요. 뭐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 맵이었습니다. 근데 구글 맵의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과 뭐 독일에 있는 지리 정보 기업의 이제 팀을 합쳐서 이제 그 만든 프로젝트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보다 정밀한 지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까지 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도 시세가 강했고 오늘도 좀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약간 음봉을 만들면서 조정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가 조금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조정 구간 활용하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400원, 손절가는 1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부근인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